지난 18일 철원군 한탄강 일대에서는 2023 한탄강 주상절리길 걷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 후원, 연천군, 포천시, 철원군이 세계지질공원 방문 활성화를 위해 함께 준비한 행사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 우리 연천군 행사 준비하는데 고생하셨는데 참 항상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철원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영하의 날씨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벼운 체조로 신나게 두덜이는 근육을 깨웁니다. 징소리와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0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 지질공원인 한탄강 유역. 이번 걷기는 주상절리 드르니에서 순담까지 총 3.6km 구간입니다. 드르니 입구에 들어서면 보이는 절경.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강기슭을 따라 조성된 잔돗길, 출렁다리, 공중에 떠있는 듯한 스카이워크 등 다양합니다. 길을 걸으며 자연이 만들어낸 비경을 감상합니다. 곳곳에서 감탄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느새 겨울이 다가왔음을 고드름이 말해줍니다. 물소리, 새소리, 층층의 절벽 주상절리, 물속에 담긴 하늘, 그 모두가 자연의 걸작입니다. 세계에서도 인정받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 그 가치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소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작은 섬에는 경찰 관서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도서지역의 치안과 안전서비스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군에서 드론 합동 순찰대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고흥군, 순천대학교, 대한항공, 전남테크노파크는 총 사업비 8억 원을 들여 섬치안 맞춤형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개발된 드론은 기존의 경찰 드론과 달리 내풍성이 강하고 90분 이상 채공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드론으로 섬지역 순찰에 적합합니다. 드론 합동 순찰대는 경찰관이 쉽게 순찰하기 어려운 섬과 갯벌 등의 지역을 순찰하고 고흥군 CCTV 관제센터와 고흥경찰서로 영상을 연동해 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치안 드론은 도서지역 양식장 절도, 불법 낚시, 해양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범죄 예방부터 화재 신고와 실종자 수색 등 여러 분야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총을 든 채 사격하는 자세로 엎드려 있는 군인, 미니 자동차와 비행기, 체육복을 입은 소녀 등 각종 장난감 인형의 이미지가 무질서하게 뒤섞여 있는 모습은 오늘날 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하게 얽힌 모순적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리호 작가의 개인적인 취향과 맞물린 작은 장난감에서 시작된 창의성과 상상력은 생각하지 못한 현실과 문명으로 발전해 예술로 또 다른 의미를 전달합니다. 작품은 현대사회에 대한 문명이나 일상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다룬 것들로 보는 이로 하여금 익숙하게 느껴져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현대사회는 굉장히 고도화되고 문명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든 게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고도화된 문명사회가 때로는 예기치 않는 불안적 요소를 갖고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작업에 현대사회에 대한 어떤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그 노력한다고 해서 다 안전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가는 작품 소재로 쓰이는 장난감을 모아 상황을 연출하고 사진 작업과 컴퓨터 그래픽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오는 느낌을 표현합니다. 작업은 현실적이고 값싼 장난감을 빗대어 모순적 이미지를 작품의 핵심 표현 요소로 사용해 장리호 작가만의 개성이 느껴집니다. 재료로 사용되는 장난감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요즘 아이들이 갖고 노는 것들로 소재부터 작업 방식까지 모든 과정이 현대 문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작가는 최근 사냥꾼 이야기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열고 어떤 대상을 사냥한다는 의미에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한 생각을 연출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감 속 어지럽게 놓인 이미지는 현대 문명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점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합니다. 장미호 작가의 작품은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불안정한 사회의 모습을 볼품없는 장난감으로 역설합니다. 우스꽝스러운 장난감의 등장은 세상을 약간은 조롱하듯 또는 장난스럽게 놀이하듯 현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가볍게 표현합니다. 작가는 감상자들이 작품에 숨어있는 뜻과 의미에 집중하기보다 유쾌함과 재미를 주고자 작업을 통해 복잡하게 얽힌 현실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과정의 여정을 떠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